배웠고 이 학교는 작년 9월부터 배우게 되었어요. 될 수 있으면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단역, 번역도 하고 싶어요. 이수경 원장은 2000년 남편이 홍콩 시티대 교수로 오면서 홍콩 생활을 시작했는데 중문대 웹사이트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자기소개서를 올려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고 한다. 전공은 생물학이었지만 국제도시 홍콩에 한국어를 알리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11년간 열심히 한국어 보급을 위해 앞장서온 이수경 원장의 목표는 홍콩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가 되는 것이다. 홍콩인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어, 홍콩에서는 광동어죠. 광동어를 하고 영어를 합니다. 그 이외에 학교에서 배우는 언어가 불어, 또 스페인어, 또 일본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국어가 앞으로 영국 국제학교에서 선택으로 아니면은 클럽 활동으로 포함이 될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봐도 한국어가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咁就喺大概10年前咧，我就開始舉辦啲短期課程。咁就讓有啲年青人又好，或者係做啲人士咧，想讀韓語咧嚟呢度咧讀韓語。咁我發覺咧嗰個歡迎程度咧越嚟越好啊，越嚟越高。咁所以咧我就開始由短期課程一路開展一啲叫做有學歷嘅。 譬如話證書啦、文憑嘅課程，咁而家甚至乎咧，我哋係開到大專，即係話讀完呢個大專嘅課程咧，佢哋可以去韓國讀大學攞學位嘅。咁我睇到最近呢10年咧，我哋喺韓語嗰個文化嗰個教學方面咧，係不斷咁推動，而係受到好多香港人嘅歡迎。咁我覺得咧，我哋係做得非常之成功。 한국어에 대한 열기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다. 한국 관련 강좌들이 인기리에 개설되어 국악 장구 강습이나 한복 예절 배우기, 한국 시인 초청 행사 등이 성황리에 치러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해마다 열리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이다. 예, 말하기 대회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저희는 이런 그 반응이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홍콩 이외에 마카오나 이 근처 광주 심천 부분까지 더 좀 더 넓혀서 확대된 말하기 대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최근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동생 셀리도 한국어를 좋아해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해서 대학 졸업 후 취직도 한국과 관련된 곳으로 했다. 지금은 어디서 일해요? 저 홍콩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둘 다 한국어 실력이 상당해 둘이 있을 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우연히 그 TV를 보고요. TV를 봤어요. 거기 우연히 한국 노래가 갑자기 나왔어요. 한국 노래가 되게 좋다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인터넷으로 한국 노래 계속 찾고요. 한국에 한번 가보고 한국에 어떤지, 홍콩에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이 뭔가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고 나서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했어요. 최근 교환학생으로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와서 한국어를 배웠다. 하지만 그 당시 홍콩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거의 없어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한국에 오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래서 안타깝고 답답했다고 한다. 그때가 사실은 한국어 학원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교재도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가 뭐 정규적인 수업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에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류 그 동남아시아도 홍콩도 되게 인기가 많았으니까 그 수업도 되게 많아졌어요. 대학교까지도 대학 교수 거기 전공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수업도 뭐 학원 교과서도 되게 많아졌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 한국어 공부하기에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홍콩 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한류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만 가진 게 아니다. 국제 금융 허브인 홍콩에는
아시아 브랜치를 두고 있는 금융사들이 많은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한국어를 배운다. 국제 회계사이자 변호사인 사라도 그중 한 사람이다. 저는 한국 사람의 친절함을 너무 감동했습니다. 한국 말, 한국 연목, 한국 염색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재미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재미있고 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셀리는 지금도 토요일마다 한국어를 배우러 다닌다. 이곳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클래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무려 4시간 진행되는 수업인데 한국을 상대하는 회사 직장인은 물론이고 일반 직장인, 주부까지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 시간을 한국어 배우는 데 쏟고 있었다. 비즈니스 관련해서 일 때문에 배우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텔레비전이 보고 싶어서 라던가 이렇게 재미있어서 뭐 한국어가 요즘에 아무래도 유행이니까 외국어 하나쯤 배우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